후보에는 어떤 계기로 관심 가지신 거예요? 기자로서 뭐 우리도 방송국이니까 그래서 당연히 재벌 문화에 대해서도 관심 있었고 1년, 1년 반 전에 우리 사실 한번 재벌 관련된 스토리 한번 좀 하려고 했죠. 여기서 우리는 독일이죠? 네, 그렇죠. 네. 재벌에 대해서 연구도 해보고 공부도 많이 했고 뭐 인사이라도 만나려고 했는데요. 나중에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. 왜냐하면 재벌, 너무 힘들었어요. 한국 재벌 응해 주지 않았어요? 네, 그러니까 특히 외국 사람들 위해서 거의 넘어가지 못하는 문 같은 이런 느낌 좀 있었어요. 그러니까 독일 공영방송에서 취재하려고 해도 한국 재벌은 취재하기 너무 어려웠다. 네. 네. 자, 본격적으로 들어가서 다른 나라에도 재벌이 있을 것 같은데 재벌이 우리나라에만 있는 형태이고 그래서 이 단어가 따로 옥스퍼드에 등재되어 있다고 합니다. 흔히 대기업하고 재벌을 우리는 섞어서 쓰는데 대기업은 전 세계에 있지만 재벌은 우리나라 밖에 없는 것으로 옥스퍼드는 정의하고 있어요. 실제로 그렇습니까? 네, 사실 재벌과 대기업은 상당히 다릅니다. 네. 재벌은 두 가지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대규모 기업 집단이라는 하나의 기업이 아닌 기업 집단을 의미하고요. 이 대규모라는 의미는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 그런 기업 집단이고 두 번째 이 기업 집단이 특정 개인 또는 집안에 의해서 사실상 지배된다. 그걸 재벌이라고 합니다. 다른 나라에는 이런 재벌이 없나요? 네, 재벌 한자 재벌이 사실 일본의 자이바스에서 온 것이고요. 독일도 꼰째눈이라고 비슷한 형태가 있었습니다. 독일의 경우에도 있다고 그랬는데 독일도 그런 게 있었어요? 당연히 대기업이 있기는데요. 독일 대기업하고 한국 재벌은 여러 가지 되게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해요. 네. 뭐 역사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. 뭐 예를 들어서 지멘스 같은 회사는 뭐 아니면 바이아 약품 뭐 벤츠 같은 업체는 거의 150년 역사이잖아요. 네. 이런 대기업은 어떤 핵심에 대해서 집중하는 거예요. 어떤 core business에 대해서 많이 집중하고. 근데 한국에서는 대기업 거의 안 하는 게 없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사실 식품이나 건설, 뭐 그 전자제품이나 보험까지 그러니까. 독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어요. 벤츠는 자동차로 승부하는 것이지. 그렇죠. 그리고 세 번째 지금 생각날 수 있는 게는 독일 대기업 사람들 자주 감옥 안 가요. 그 여기는 뭐 SK인지 롯데인지 삼성인지 그들은 다 뭐 감옥에서 무슨 클럽 있나 봐요. 그래서 자주 갔다 오는 것 같아요. 자,